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예대학 중예교육사 3기 4주차 강의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저를 보셨나요? 예,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예, 연이어 또 진행을 맡게 된 저는 3기 원우 김미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예대학 이사장이시며 중예대학 실천본부 총재이신 유진수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충요의 대학 교육사 과정 3기 4차 강의에 참석하신 원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김홍신 작가님의 초청 강의라서 더욱더 마음이 설리고 참 뜻깊은 날입니다. 김홍신 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고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와 흐름을 잘 파괴합니다. 참석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넘보다 앞서가는 충의의 정신이야말로 이 어려운 부산 경제를 더 나아가선 아예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이 될 겁니다. 우리 중의 대학에서는 그동안 종이로만 제작했던 교재의 다양성을 충의 시문 발령을 뛰어넘어 모든 강의를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널 열어 충의 대학을 검색하면 오늘 본 강의를 생방송으로 전국 어디서도 시청할 수 있고 강의가 끝난 후 복습도 가능합니다. 21세기는 이성과 감성이 곤중하는 시대입니다. 충의 사성은 이성과 감성이 함께하는 우리의 전통 사성을 지키고 개선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이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정치 문화의 계승자가 되게 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정을 깨우고 영감을 주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한 지도자들 이야기할 때 그들의 비전이나 전략, 강요한 아이디어에 관해서 칭찬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대한 지도자는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충의의 사상으로 무정한 뜨거운 감정을 지닌 적이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지도자 수업을 하는 것이 충의의 대학 교육의 과정입니다. 상기 여러분, 물론 잘 알 겁니다만 수적 석천, 적은 물방울 적자고 천은 떨을 천차입니다.
수직석천이란 말이 있죠. 잘 나올 겁니다만. 한 방울 물이 바위를 뚫고 그 바위가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충의 사상의 전박에 와주셨으면 충의 정신력을 그 정신을 받아서 꾸준히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반드시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여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강의하는 힘이야말로 충의의 사상입니다. 쌀 한 톨이 우리 입으로 밥이 되어 들어올 때까지 이거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책에서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3천 번 이상 농부의 정성이 깃들었다고 합니다. 농부의 3천 번 정성을 건국일에 처음으로 설립한 충의 대학 또 호영장려법의 인성교육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잘 부여하게 되면 각 학교, 관공서,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면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에서 상기를 추천하려고 약속을 한 사람, 아직 안 한 사람은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정성같이 충의 대학 입학 그날 여러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충의 학문에 정진하셔서 진정한 대한민국 지도자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이성근 우리 부시장께서 참석하셔서 대통령을 하시고 부산대학의 전체 그 학생회장을 하시고 또 그 일본의 총영사를 하시고 너무 그 우리는 사실 그 국내에서 내가 최고다 해봤는데 아직 일본까지 우리 일본이 합작해서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본이 합작해서 우리가 두 개 있습니다만 영사되기 절대 힘든 게 그게 문제 아니야. 영사를 일본에 와세대 공부를 하고 나서 일본의 중의원에서 비서관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을 하시고 지금 부산시 부시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바쁜 시간 참여해준 이승은 부시장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본인은 이야기하지 말고 합니다만 우리 부산의 교육감도 훌륭합니다만은 교육 예산 4조 매출을 가지고 있는 이순영 이원장께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건국일에 처음으로 설립된 충의 대학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충의의 정신이 깃들고 있을 겁니다. 충의의 정신만 잘 가지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또 넘보다 앞서가고 넘향을 찾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따뜻한 격려사 잘 들었습니다. 예, 더 건강하시라고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1교시 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작가이시며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오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우리 김홍신 작가님을 김명수 총장님께서 멋지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김홍신 특강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소개를 안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항이 있을까 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신 특강 교수님은 1993년 건국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또 2001년엔 건국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그리고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통일의병대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홍상문화재단 이사장,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희망나눔협의회 공동대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동의난달 이사장. 수상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저서가 130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간시장, 장총찬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사회의 부조리, 부정을 과감하게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했던 인간시장이 20권입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김홍신 교수님.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김홍신 특강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보면은 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산 인간이라, 예,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소개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머리 염색을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한 서너 달, 이게 이제 흰머리가 자라고 위에는 검정머리가 남아있고 이걸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견뎌서 이렇게 이제 흰머리가 됐는데, 흰머리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 듣기가 거북하니까 그냥 은발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이제 그 은발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태죠. 아까 우리 그 총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방접종 했냐? 했다. 어땠냐? 괜찮았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 왜냐? 이게 중년 이상 된 한국인이요. 어려서 흙바닥에서 흙을 딛고 그 다음에 둔벙에서 목욕하면서 흙탕물 먹어가며 그리고 남성들 군대 가서 빡빡인 사람들 그 백신 접종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서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그렇게 육신의 그 고생을 한 분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은, 제가 이제 글쟁이니까요, 한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중년만 넘었으면 누구라도 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다 소설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한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실패, 좌절, 아픔 겪었던 그 시련과 좌절을 이야기하면 그게 다 괜찮은 소설이 됩니다. 이집트 교훈에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심판할 때 천당과 지옥을 나눠서 보낼 때 딱 두 마디밖에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죽은 뒤에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마디가 뭐냐, 살아있는 동안 기뻤느냐, 둘째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번 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요, 옛날 같으면 귀신에게 시비를 걸어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먹거리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바람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났으면 뭘 하냐 이거죠. 한국인은 죽기 전에 남성은 보통 12년 정도, 여성은 보통 15, 16년 정도 병자 생활을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그 병상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의 모자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 가려고 예약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질병 코드가요, 14,200개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넘었다는 거는 이 코로나19도 이제 새로 생긴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늘어난 걸 얘기하면은 숫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몇 년 전 자료입니다. 14,200개가 넘는 질병이 대한민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인이 1년에 의약품 비용이 무려 20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의료 비용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인생을 자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인생은 정답이 없고 명답만 있습니다. 인생의 명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묻겠습니다. 잘 노셨나요? 잘 놀았다면 한국인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공부하느라고, 직장만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아이 키우느라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질병 코드, 병자로 지금 가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여러분 생길 줄 누가 짐작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안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 형편에 인생은 남은 인생이 꽤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해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노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양치질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그 초침 있는 시계를 펼쳐놓고 한번 양치질 해보세요. 양치질 3분 무지하게 길어요. 그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는요, 한 시간이 짧아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노래방은 재미가 있어서 한 시간이 짧고, 양치질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3분이 그렇게 깁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재미없으면, 인생은 재미없으면 그건 노예로 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먼저 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자, 골프들 하시잖아요, 그죠? 골퍼는 돈을 내고 걷죠. 캐디는 돈을 받고 걷죠. 근데 골퍼는 꼭두 새벽에 눈비 맞으면 가서 돈을 잃어도 악을 쓰고 또 가서 골프장이 지금 대만 원이에요.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걷는데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 그만두고 딴 걸 할까 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았는데. 그렇죠.
캐디는 일을 한 것이고 골퍼는 즐긴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나만 즐거우면 그것도 또 지옥 가요. 남도 즐겁게 기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남을 기쁘게 하고 내가 즐거우려면 앞서 걸어가야 돼요. 뒤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이 가는 걸 보고 남이 실패하지 않으면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앞서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과 따라간 사람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아프리카 마라강에 가면은 이 강에 그 악어들이 있습니다. 얘들은요, 초식 동물을 먹고 싶어서 덜 그렇게 물가에 나와서 이제 그 물 마시러 온 초식 동물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늘 배가 고프죠. 근데 1년에 두 번 그 초식 동물들이 이동을 합니다. 초지를 찾아서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두목이, 이게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이제 그 자기 그 부하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강을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강을 맨 먼저 건너갑니다. 그때 악어들이 맨 먼저 건너가는 악어, 그러니까 그 두목을, 우두머리를 보내줍니다.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왜? 걔를 잡아먹으면 뒤에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우두머리가 걷는 뒤에 그 무리가 이제 단체로 건너갈 때 그때 잡아먹습니다. 그 펭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퍼시트 펭귄이라고 있죠. 얘는 그 개들끼리 이제 너무 추우니까 허들링을 해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으면은 열량도 생기고 몸이 따뜻해져요. 그 견디는데 바닷속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허들링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닷속에 바다 표범 사자 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녀석이 하나 첨벙 먼저 뛰어 들어가요. 갖고 고기를 먹고 물고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군중심리에서 나머지 펭귄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을 때 그때 잡아먹는 겁니다. 자, 인생은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그 탁구 선수들 그 연습하는 걸 보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해봤어요. 그 선수들하고 보면은요, 그 21점을 날 때 16개를 잡아줘도 제가 쳐요. 이 프로들한테 첫째 서브를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코치가 큰 그 그물통에다가 공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서 종일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그 말하자면 저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내 자식 같으면 절대 운동선수 안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대한민국에 수천 수만 명의 어린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이 중에 10여 년간을 고생해서 겨우 세계적인 스타가 몇 명 안 나와요. 저 때 그 양영자, 현정화 뭐 이런 친구들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 몇천 몇만 명 중에 불과 몇 명이 세계적 스타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성 골퍼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요,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세계적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에서 승부를 한번 보려면 적어도 10년은 죽기 살기로 자기 인생을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10년 이상을 걸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이 상하실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여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내가 또 10년을 더 고생을 하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활쏘기와 똑같다. 활을 명중을 시키려면 적어도 10년을 죽기 살기로 쏴야만 그 명중을 시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절대로 10년을 노력하지 마세요. 먼저 활을 쏘세요. 쏘고 화살 맞은 자리에다가, 그쵸? 그 금을 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먼저 화살을 쏘고 화살 맞은 자리에 그 금을 그은 거예요. 자기 점수를 자기가 매긴 것이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그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메모를 몇 가지를 해왔는데요. 보면은 그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건망증이 생겨요. 근데 이 여러분도 건망증이 생기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치매로 가는 게 아닌가? 뭐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건망증이 치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력 되는 뉴스와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걸 분실하지 않으면 내 뇌파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여러분이 겪는 건망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보살펴주는,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건망증을 그 표현을 잃어버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 좀 심해.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인상착의는 떠오르고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못 찾아요. 그런 게 이제 그룹별로 할 때는 찾아져요. 근데 그걸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그 물어봤더니 의사가,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산다. 그러니까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은 세상이 복잡한가요? 편안한가요? 예? 복잡해요? 예. 그럼 묻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할까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지금 내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저도 지금 복잡한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이 코로나 전에는 유튜브 같은 걸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나 보고, 루포나 뭐 이런 거 좀 보고 이제 책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부터요, 책을 읽어도 뭐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그 다음에 글을 써도 제대로 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글도 못 쓰고 책을 못 읽었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오더라고요. 근데 온통 세상이 궁금해요. 지금 오늘 환자 몇 명 생겼나? 확진자 몇 명 생겼나? 뭐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맨날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자꾸 이것저것을 챙겨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머릿속이 지금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는요, 단순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자꾸 글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요,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기적을 일군 나라가 됐습니다. 상공 오공 국가가 됐죠. 3만 달러 돌파하고 5천만 명을 돌파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인데, 앞에 여섯 개 나라는 전부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초강대국들입니다. 대한민국만 식민지였던 나라고 절대 빈곤이었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아직도 끼어 있고,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대한민국은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인데 기적을 읽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뭔 줄 아세요?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여러 꼴을 당할 때 한번 보세요. 배아픔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 특히 사업하는 분들, 직장에서 그 생활하신 분들,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특히 이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국이요, 배아픔을 해결 못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돌아가죠. 자, 한국인이요, 이 그 질병 코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상에 누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병상에 누웠다고. 그러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낙엽하고 똑같아요. 남이 밟어도 발패고, 바람에 날려도 날려다녀야 되고, 자기 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으면 낙엽 같은 존재가 되고, 육신은 낙엽이고 정신은, 영혼은 그 먼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먼지는 남도 해코지하고 나한테도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먼지처럼, 낙엽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지처럼 낙엽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제가 어디 갔었는데 늘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세포 끝에는 텔로미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텔로미아는요, 이 세포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한국인은, 그 한국 국민은요, 텔로미아가 전부 거의 다 이렇게 짧아져 있어요.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질병이, 그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텔로미아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텔로미아가 이렇게 늘어나는 방법이 없느냐? 텔로미아를 보호하는 텔로머라제라는 게 있어요. 텔로머라제. 이 텔로머라제는 장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미아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텔로머라제가 약하고 텔로미아가 짧아져 있어요. 이게 2009년도 노벨 의학상 받은 이론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텔로미아가, 한번 짧아진 텔로미아가 늘어나는 법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드디어 세계적인 그 의학 전문가들하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 인간의 생명과 질병 코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밝혀낸 게 있어요. 뭐냐? 이제 물론 생쥐 실험을 해서 지금 3상 인체 시험 들어갔습니다. 생쥐에게 텔로머라제, 텔로미아를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쥐도 늙으니까 이렇게 그 하얀 털이 되더만요, 이것이 검정털로 돌아오고 뇌 크기가 젊은 쥐의 뇌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더 재밌는 결론은요, 이 생쥐, 20개월 된 생쥐는 사람 나이로 60살입니다.
근데 여기다 주입을 했더니 이제 라파마이신이라고 있어요. LAPA마이신, 라파마이신을 주입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얘가 무려 45개월이나 살았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제발 이게요. 지금 그 세계적인 대기업,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 손목시계처럼 차고 있으면은요, 이거 차고 그 아주 작은 알약 같은 걸 하나 먹으면은 얘가 온몸에 그 핏줄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다가 이제 생체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다니면서 지가 치료도 하고 질병을 잡아내기도 하고 어떤 약을 먹으라고 그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어떻게 됐다, 심장에 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밝혀서 알려주는 기계가 지금 거의 그 성공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인데요, 오늘부터 제발 10년간만 늙지 마세요. 그럼 늙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강수량 1000mm 이하 지역은 거의 밀농사를 지어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1000mm 이상 강수량이 있는 지역, 더군다나 우리는 산악국가잖아요. 여기는 그 벼농사를 지어요. 벼농사를 짓는 지역은, 밀농사를 짓는 지역은 개인주의가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밀은 뿌려놓고 그저 잡풀만 조금 그 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자라줘요. 그런데 벼농사는요, 여러분 저 시골에서 농사 모두 심어보고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품앗이를 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NA가 품앗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렇게 빨리 일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품앗이 정신을 한번 살펴보죠. 한국인이요, 그 외국인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마스크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엄밀하게 하면 품앗이 정신입니다. 이게 두뇌의 정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말로 노래를 한 방탄소년단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다가 놀란 게 뭐냐면, DNA에 관해서 놀란 게 뭐냐면, 두뇌가요 그 남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일본보다, 그 중국의 여기 온대지대보다, 독일보다 두뇌가 제일 좋은 민족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증언과 그 논문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통일만 하면 세계 초강국이 된다. 인구 숫자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꿀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제 강의 때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왜 그 해적선 선장 영화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그 옛날 말로 애꾸눈이죠. 안대를 하고 있죠. 왜 안대를 한 줄 아세요?
외발 만원경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부하를 지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칼로 눈을 다쳐서가 아니에요. 해적선 선장은 두 눈이 다 멀쩡해요. 근데 이 망막세포는요, 눈 이 망막세포는 밝음을 관장하는 원추세포와 어둠을 관장하는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깜깜해서 불빛이 전혀 없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0여 분 정도 있어야 사물을 분석, 아이고 됐어요. 참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사물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짐작하셨죠? 해적선 선장은 남의 배를 쳐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선실로 들어가잖아요. 선실 들어가면은 전기불이 없던 시장이 깜깜하죠. 그러면 숨어있던 적이 푹 찔리면 죽죠. 이제 짐작하셨죠? 그럼 평소 불편하더라도 안대를 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안대를 벗으면 바로 보여요. 한쪽 눈은 암주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 눈을 다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해적선 두목은 부하를 먼저 들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걔가 다치거나 죽으면은 아, 저기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두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은 두목이 먼저 들어가야 이게 두목다운 겁니다. 그래서 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바라볼 때는 두 눈을 마주보고 마주보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은 반을 감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좀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하고 사실래요? 예? 여성들은 다 아니라고 할걸요. 남성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산다고 그러고 거의 그래요. 저 이제 장난처럼 여쭤본 건데요. 결혼해서 둘이 아직도 한 집에서 함께 아직도 살고 계시면 그건 기적을 일군 거예요. 기적이라니까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적을 일궜느냐? 이미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때까지. 이길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하시겠죠. 근데 실제는 하고 있어요. 누구랑? 제일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부부싸움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해야 돼요. 왜? 그걸 담아두면은 오히려 화가 되고 병이 되고 분노가 되고 짜증이 돼요. 그러니까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이런 논문을 발표한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 뭐냐? 부부싸움을 하고 오래 가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기 몸에 암세포를 만드는 것이고 24시간 이내에 풀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활력이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는 참 기묘한 거예요.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지가 살기 위해서 NK세포를 만들어요. 이게 내추럴 킬러죠. 이걸 만들어요. 지가 만들어서 나를 보호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암세포한테 지기 때문에 싸우되 24시간 이내에 풀어버리면 오히려 내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부부싸움을 하되 왜 자기가 심판을 겸임하고 싸워요? 그럼 승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게요,
상대를 그 상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올해 이혼할 작정을 하신 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처럼 사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냥저냥 할 수 없다 산다 그러면은 뭐예요? 노예로 살면 안 되죠. 털고 가야 돼요.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미워했더니 그 사람이 벼락마저 죽었죠.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암세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내추럴 킬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죠.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은 근육을 키워줘야 돼요. 근육은요, 배꼽 아래쪽이 근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쪽 근육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NK세포는요, 이 그 실핏줄까지 이제 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암세포가 있으면 끌어안고 같이 죽어요. 그런데 같이 죽기 때문에 자꾸 NK세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NK세포는 바로 근육 속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근육을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잘 걸어만 줘도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집안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앞꿈치로 걷고 뒤꿈치로 걷고 이런 것만 조금씩 해줘도 근육이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NK세포를 제일 많이 잘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노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신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신나게 즐겁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하고 경탄해야 할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안나푸르나를 속아서 다녀왔어요. 안 속았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 고생을 할 걸 제정신으로 가겠어요, 그게? 근데 저를 안내한 사람이 이제 저를 속인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갔는데요. 계단이 몇십만 계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 네팔 사람들이 그 계단 막 돌을 주워다가 그냥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한 계단이 아니죠.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계단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일 때 보면 가파른 계단이 있어요.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그 스틱 두 개가 부모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이게 두 팔과 두 다리를 움직여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안내한 후배한테 이 계단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은 요 꼭대기 보이죠? 돌면 그다음부터는 평지입니다. 가면은 여기보다 더 가파라요. 계속 그렇게 속여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 소중한 지팡이가요 나중에 끝나고 내려오니까 짐이 되더만요. 이게 무거워요. 자, 그때 이제 맨 마지막 코스에서요, 이제 거기서 너무 지쳐갖고 제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코스만 더 갑시다. 왜? 거기 올라가야 히말라야 12봉이 다 보입니다. 그걸 보고 내려가야지. 그걸 안 보고 내려가면 고생만 했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땅만 보고 가지 이렇게 경치 구경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막 미끄럽게 짝이 없는 데를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2봉을 쫙 보는 순간
경탄을 한 거죠. 그래, 오길 잘했다. 그래야 자랑거리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 제 그 휴대폰에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장엄한 경관을 보면서 경탄을 하면서 걔는 앞으로도 몇만 년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에게는 경탄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자신을 경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알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육신과 영혼을 함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덜 늦고 질병 코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관상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한번 유심히 보실래요? 관상이 참 좋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몸이 변하는 거예요. 온몸이. 근데 몸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몸의 변화는 잘 몰라요. 근데 가장 빨리 변하는 게 얼굴이에요. 자,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 테고 사업을 하더라도 또 민원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가 문을 열고 척 들어온 순간 아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러면 틀림없이 골치 아파요.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척 들어왔는데 아 좀 사람이 푸근하고 그냥 말상대가 된 것 같냐? 그러면 틀림없이 거의 괜찮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세요. 턱 보면은 저 건달 같네. 생님 같네. 저거 좀 뾰족하네. 저 사람 좀 부드럽네. 이거 느끼죠? 근데 겪어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관상장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도 여러분은 얼굴을 보고 알아낸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관상이 좋으면은요, 좋은 인연을 맺기가 쉬워요. 그리고 관상이 좋아지면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복합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육신을 건강하게 노력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먹고 생각하고 잘 행동한 사람. 이게 관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한국인은 중년만 넘어가면 전부 그 사람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 한 권의 괜찮은 소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보세요. 인생에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100년 산 거와 같아요. 근데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100년을 살아도 10년도 못 산 거예요. 자기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야기거리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시련과 고난 더하기 기쁨과 즐김이에요. 이게 이 네 가지 그 단어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야기거리예요. 그래서 인생을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순탄하게 살기만 바래요. 인생 순탄한 거와 순탄하지 않은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고통이 있죠. 통증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왜? 최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벌레 있죠?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벌레나 이런 건 하등동물일수록 고통의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고등동물일수록 고통의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 연구를 한 거 보면은 학력이 높고, 그렇죠? 직급이 높고, 그 다음에 재력이 아주 굉장히 많고, 그 한 사람들이요, 이 주사바늘에 관한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외 농사 짓는 분들, 막노동 한 분들, 부두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은요, 이 주사바늘 들으면 꿈쩍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그것을 잘 겪는 분들이 있고 못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인류가 가장 고통을 못 견디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등 동물이면 고통을 잘 견뎌요. 그럼 묻겠습니다. 고통이 없으려면은 벌레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벌레처럼 사실래요? 사람처럼 사실래요? 고통이 있더라도 사람처럼 사셔야죠. 가치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중복되는 거예요. 즐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즐기란 말이냐?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같은 걸 못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접종이 다 완료돼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년에 가지, 내후년에 가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집 떠나면은 즐거워집니까? 그렇죠? 저는요, 외국 갈 일이 이제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짐 쌀 때부터 걱정을 해요. 자, 이거 만약에 풀었다 다시 싼다 그러면 이게 빡빡하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짐을 줄이느라고 이제 애를 써요. 근데 줄여지질 않아요. 왜? 쌀 때는 포개고 접고 다듬어서 넣죠.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는 이제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풀어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퍼가 안 잠길 정도로 이렇게 돼버려요. 물건 안 사도. 그렇더라도 다리가 멀쩡할 때 여행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만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이게 품앗이 정신이죠. 같이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잠깐. 누구나 다 그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컴플렉스가요, 그 컴플렉스에 그 빠져버리면은 세상이 모두 적군이 돼요. 근데 컴플렉스를 극복해버리면 내가 존재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은 모두 내 편이 돼요, 세상에.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가지면은 세상이 다 내 편이고, 자존심을 포기하면 세상이 다 적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요, 여러 해 전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그 초빙해가지고 침팬치를 4년간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침팬치가 말을 못할 것 같죠. 15살 먹은 침팬치는 사람으로는요,
너댓 살 먹은 아이의 만큼의 그 두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침팬치는 사람하고 DNA 분석하면은 아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하고 침팬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4년, 물론 영어로 4년 동안 가르치고 났어요. 4년 뒤에 얘가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영어로 Let me out, 날 도와주었어요. 나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딱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그러면 괴로움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 노력을 하면, 그리고 자기를 긍정하면,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면, 남도 더불어 사랑하면, 그러니까 품앗이 정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면 자유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이제 그 자기 일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쟁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500여 개의 문학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원고료를 주는 잡지는 불과 얼마 몇 개 안 돼요. 원고료를 주는 잡지가. 근데 원고를 주는 게요, 평균치로 보면은 30년 전 원고료하고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이해를 안 하실 텐데, 문인협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학단체죠. 거기는 소설가, 시인, 수필가 뭐 다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잡지에 그 클래스가 정해져 있어요. A, B, C, D 이게 네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은 데뷔, 그러니까 등단한 지 40년 이상 된 원로들. 저도 데뷔가 40년이 넘어갖고 이제 원로에 돼요. 두 번째, 그 이제 10년에서 40년까지 된 사람. 그 다음에 데뷔를 해서 10년까지 된 사람. 아, 3등급인가 보네요. 제가 4등급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연도가 좀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시 한 편 쓰면은 원로가 얼마 받을까요? 시 한 편을 그 저 잡지에 실었어요. 네? 7만 원입니다. 중진 얼마 받을까요? 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신진 얼마일까요? 3만 원입니다. 자, 그럼 소설로 할게요. 소설로 뭐냐면은 원고지로 200자 원고지로 한 70~80매라면은 A4 용지로에 10포인트로 하면은 한 18장에서 20장쯤 될 거예요. 그게 단편 소설 한 편 쓰면은 1등급 얼마 받을까요? 예? 네? 100만 원이요?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마 저렇게 하고서 어떻게 생존할까 그럴 거예요. 1등급 원로가 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잡지에 원고료도 없이 그다음에 원고를 자기가 실으면은 이제 잡지를 몇 권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몇십 권은 사요. 주변에 나눠 주려고. 나 글 썼다. 그리고 나눠 줘요.
그러면 왜 쓸까요? 돈도 못 벌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그래서 즐기는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즐기지 못하면 못 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글도 안 써지고 책도 못 읽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 1200장 정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손질하면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권이 돼요. 요즘으로는 옛날처럼 글씨가 작은 게 아니고 좀 요즘은 이제 글씨를 좀 크게 하고 페이지를 좀 낮게 해요. 왜? 너무 긴 건 잘 안 읽기 때문에. 그럼 두 권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권을 하면은 지금 올해 봄에 발표한 그 자박자박 걸어요가 137권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권이 이번 늦가을에나 겨울에 나오면은 139권을 제가 책을 낸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그 글 그러면은 이 소설 쓴 거는 원고료 주느냐? 없어요. 출판사에서 넘겨서 출판사에서 책을 팔아야 정가의 10%를 줘요. 만약에 15,000원이면 그 책이 한 권 팔리면 1,500원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즐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겨야 NK세포가 생기고 이 뇌파 속에서 뭐예요? 기쁨이 넘쳐서 내 피부를 좋게 하고 내 건강을 그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이 1.5kg밖에 안 되는 이 뇌가 나를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승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결론에 가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불과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달걀 귀신을 비롯해서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죠? 그 많던 귀신 도깨비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요즘 귀신 혹시 보셨나요? 저는 어려서 봤어요. 근데 귀신을 볼 때요, 여러 명이 있을 때 귀신 못 봐요. 혼자 있을 때, 낮에 못 봐요. 깜깜할 때. 자, 이제 이 건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이제 여러분 사무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에서 그 유명한 그 제일기획인가요? 그 회사에서 있던 얘기인데 십수년 전 얘기예요.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귀신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그 풍수를 전공하셨던 최창조 교수님을 초빙했어요. 해결해 달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그분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한 방에 해결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귀신은 여자가 먼저 봤을까요? 남자가 먼저 봤을까요? 여자가. 그 다음에 낮에 봤을까요? 밤에 봤을까요? 밤에. 그럼 건물 전체에서 어디서 봤을까요? 화장실 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퇴근하던 여성이 문을 잠그고 나가면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문을 이렇게 하니까 바람결에 뭐가 후루루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게 겁나니까 자기 혼자니까 퇴근하고 이튿날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마지막 퇴근인데 문 잠그고 나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 화장실에서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최창조 교수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서 어떻게 고쳐내냐. 옛날 건물은 왜 문을 열면은 스위치가 안에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문을 열면 저절로 전등에 켜지게 만들었더니 귀신이 싹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자,
여러분 이 천정 한번 보세요. 이 전기불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성공하는 바람에 전국이 다 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래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자주 다니는 인도 네팔이나 필리핀 민다나오 그 반란군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 밀림지대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아요. 깜깜해서 그래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귀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 귀신이라고 생기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귀신을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예요? 근심, 걱정, 분노, 좌절, 화, 짜증,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밝으면 귀신은 사라져요. 어울리면 귀신은 사라져요. 자,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를 한 얘기 이유가 있어요. 결론으로 그럼 귀신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이게 나쁜 귀신은 없어야 돼요. 근데 쓸만한 귀신이 있잖아요.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거나 뭐 나와라 뚝딱 하는 그 뭐죠? 그 요술방망이 가진 그 개는 한 마리쯤 들고 사는 게 어때요? 그죠? 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 까닭이 있어요. 해남의 녹우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지금 정말로 멋진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걸 누가 그렸느냐? 여러분 5만 원권하고 5천 원권의 초상화 있죠? 그걸 그린 이종상 화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시죠. 이분이 그렸는데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나는 죽어도 영정은 그리지 않겠다 앞으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고시 집안에서 하도 애원을 하니까 거절했다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리겠다. 약속을 받고 해남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 세 개를 파헤쳤어요. 왜냐? 고산 선생이요. 작은 집의 둘째 아들이에요. 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제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작은 집에 큰 아들은 못 들고 가잖아요. 거기도 제사를 나중에 지내야 되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윤선도, 고산 선생을 양자를 보내서 호적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파헤쳤더니 다행히 400여 년이나 됐는데 유골이 조금 나왔어요. 그것을 DNA 검사했더니 어머니는 북방계열, 아버지는 남방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쪽 유전자가 XX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남성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을 선택해서 뭘 했느냐? 3D 영상 작업을 한 거예요. 현대 기법에 의해서. 그리고 영상이 쫙 떠올라요. 고산 선생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향과 초를 켜놓고 고산 선생의 작품 있죠. 오우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낭송하고 몇 달 동안 절만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초혼이라고 그래요. 초혼, 혼을 불러들인다 이거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진짜 영상이 분명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을 그 접신이라고 그래요. 신을 접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리는 데만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걸린 후에 후손에게 통보를 했더니 와서 보더니 탄복을 해요. 근데 초상화를 못 가지고 와요. 왜? 화가의 몸속으로 들어온 혼이 안 나가서 화가가 밥도 못 먹고 눈이 풀리고 몸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풀려면 병원에 가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초상화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닷새 후에 이제 저 봉안식을 올리기로 공고를 해놓고 언론에도 벽에다가 초상화 걸어놓고 향과 초를 켜놓고 뭐를 하느냐, 다시 절을 해요. 떠나시라고. 이걸 천배례라고 그래요. 요 저 올 때 오늘 신경주에서 그 기차가 멈췄다 왔거든요. 경주에 가면 첨성대 있죠. 그 첨자예요. 눈목변에 이 저 말씀원으로 끝나는, 이게 무슨 자냐면 우러러 올려다볼 첨자예요. 그러니까 첨성대가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대가 첨성대예요. 천배래. 그러니까 배자는 그 절한다 할 때 그 절한다는 뜻이 배예요. 며칠 절을 했다니까 탁 떠난 거예요. 떠나는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그래갖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봉안식에 못 가고 초상화만 내려갑니다. 이제 그 후손들, 남성들이죠. 100여 명이 모여서 제사를 다 지내고 제를 올리고 봉안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사진작가가 놀래버려요. 저 뒤에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촬영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는 발견을 못하는데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뭐냐, 100여 명의 얼굴이 한 장의 그 초상화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아마 경찰 출신들 계시죠. 아까 보니까 그 몽타주 아시죠? 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귀신을 만들어 가진 거죠. 본인이 화가가. 자, 이걸 이제 그 이 몽타주로 그 DNA가 같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얘기를 몇 가지 드리면은요. 여러분 그 왜 애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 운동회 할 때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아 얘가 이 집 자식이구나 하는 거 거의 맞춥니다.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 조금 어렵긴 하대요. 그래도 거의 맞춥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외국 갔을 때요, 이렇게 쓱 보니까 저게 생긴 거나 뭐 분위기가 한국인 같네, 그러면 한국인이죠. 이게 DNA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니까요, 옛날 구중궁궐에 왕의 초상화를 뭐라고 그러죠? 어진이라고 그러죠. 어진을 그린 화가는요, 왕의 얼굴을 그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화가가 아니에요. 바뀌어요. 화사로. 이게 스승사자로 바뀌어요. 화사. 왜 그러면 대우를 해주는 줄 아세요? 왕의 초상화를 잘못 그리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불경죄로 죽여요.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화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왜?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특권 딱 한 번을 줘요. 뭐냐?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의 계신 쪽을 향해서 절만 한번 하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궁궐 쪽을 향해서 향과 초를 켜놓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절만 해요. 그리고 완성해서 통보를 하면은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궁궐에서 어사가 파견돼서 풍악을 울리면서 어진만 모시고 가요. 그때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며칠간. 왜? 대소신료와 가족들끼리 모여서 품평회를 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사가 다시 와요. 죽이러 오거나, 그죠? 상을 내리거나.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모두 상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어명을 전하는데 이게 더 기가 막혀요. 갸륵하도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똑같이 그렸냐 이거죠. 이게 창조정신이에요. 이게 창의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 용어로 얘기하는 거고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귀신을, 쓸만한 귀신을 하나씩 데리고 살자 이 뜻입니다. 자, 그럼 결론 가기 전에요 한 말씀 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어떡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마스크를 안 할 때는 이런 끝나고 나면은 이제 2교시인가 3교시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방 가서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즐기시잖아요.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야 한 잔 꺾자 가서는 신용카드 요즘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돈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좋게 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용카드를 주면서 내가 돈을 썼다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니까 신사임당도 내 맘대로 했고 세종대왕도 내 맘대로 하고 애국 가면은 초대 대통령 황제도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제가 지방에 특강을 가는데요. 오후 2시니까 점심 먹기가 아주 나쁜 시간이에요.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밥을 먹어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운전하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어디 가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시골길을 지나가는데요. 여름에 프레카드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 냉면 게시 5,000원 써붙였더라고요. 야, 들어가자. 갔어요. 근데 시골집이라 신용카드 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얼른 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친구가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대가 나한테 고마워? 그랬더니 아이 그 밥을 사주셔서 그래서 그대가 나는 고마워. 그게 이제 말을 못하죠. 왜? 그대가 나에게 세종대왕을 내 맘대로 하게 해줬잖아. 그걸 평생 못 잊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아이들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속으로 내가 신사임당 너한테 줬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왕궁 얘기로 하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은 왕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저기 꽃병이 많죠. 실제 꽃병이 많았어요. 우리 궁궐은 꽃병 천지였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중국도 그랬고요. 근데 거기에 꽂아놓은 꽃이 생화를 꽂아놨다면 작가와 감독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꽃이냐? 전부 가짜 꽃이에요. 그 가화라고 하는데 궁궐의 꽃은 가화라고 하면 안 되고 비단 채자를 그 실사변에 비단 채자를 써서 채화라고 해야 돼요. 채화를 만드는 화장들이요 수십 명이 밥 먹고 꽃만 만들어요. 밀랍, 노루털, 한산모시, 비단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전부 거기는 가짜 꽃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궐은요 왕자 공주 결혼할 때나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꽃병을 바꾸거든요. 그 꽃을 바꾸는데 이 가짜 꽃을 바꾼 이제 보통 6만 송이에서 8만 송이를 바꿔요. 꽃 종류가 여러 가지죠. 가짜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면 얘들은 제정신 아닌 애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꽃 바꾼 날 벌과 나비가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진짜 꽃술을 따서 꿀에 개어서 가짜 꽃술에 발라놨기 때문에요. 꿀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혼신과 고생과 시련과 갈등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명작이 될 만큼 고생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놓은 찬란한 꽃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찬란한 꽃이 돼서 더 많은 꿀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찬란한 꽃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밌으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모습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미안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결론을 낼게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정말로 나를 즐겁게 기쁘게 하고 남도 기쁘게 한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경청해 주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